아직 겨우 중3인 아이가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데 이게 단순 사건입니까? 아니 너희들을 모르면 누가 아니? 학원도 맨날 같이 다녔잖아. 학교 폭력을 의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해석되시는 거고요. 선우 집에서도 수사 결과 받아들였대요. 왜? 뭐 걸리는 거라도 있어?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귀찮은만 그러면 안 돼. 선우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? 누구 때문이라니? 죄송합니다. 지는 건 그냥 지는 거야. 오빠도 그래서 진 거야. 선우가 죽으려고 했을 리가 없어. SNS 메시지는 핸드폰만 사라진 게 아니야. 선우 핸드폰 선생님이 갖고 계실 건가요?